신나게 아주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면서 대한민국 최고는 어디라고요? 세울산 새말궁 갑니다.
역시 박상철입니다. 정말 최고야 최고리. 여러분 한국의 남자 박상철 씨에게 박수. 왠지 모르게 멋진 박상.
대한민국에서는 참 노래로 치자면 정말 대단하게 내놓을 만큼 자신있게 예, 추천하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주인공입니다. 임영웅 못하게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포천의 아들에서 이기는 전북의 아들로 다섯 이기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이기명호 아시는 분 손 들어오세요. 아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이기명호 모르시는 분 손 들어오세요. 없으세요. 이제는 없어, 진짜로. 나 뜻이 다
Thank you.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구치면서 노래하는 가수 장구치 박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 진심우십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구치면서 노래하는 가수 박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Thank you.
같이 들 수 있는 노래로 들으시죠. 아유 똑똑하시네. 메들리를 준비했거든요. 다들 아시는 노래니까 같이 한번 아주 오늘 이 바닥 한번 불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경상도 말로 준비됐는겨? 준비됐는겨?
거기서 거기서 항상 나에서 일꾼 하셔야 되는 이유. 분위기가 와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자신감으로 멋있는 차이점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 선생님 진짜 잘생겼어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 잘생기셨죠. 아우 내가 저제 본인의 키를 내가 좀 잡고 아유 아직도 생긴다도 내가 좀 원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죠. 선생님 재밌죠. 근데 참 제가 노래하는 걸 보니까 우리 세성 가수가 그런 대성할 것 같고 나도 오늘 이제 처음 느끼습니다. 우리 박봉다 씨하고 한동대이가 엄청 음악하면서도 아우를 이래 많아가지고 아이고 어쩔 수 없네. 어떻게 즐거우시죠? 네! 참 어렵게 모셨는데 우리 세성 가수님을 그냥 보니까 아쉬우니까 여러분이 또 원하시는 대로 에코를 한 곡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힘찬 함성과 박수가 있어야 아마 에코이 되지 않을까. 남자분들이 비비는 게 있습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진짜 잘생기셨죠? 네 선생님은 귀엽고 저는 멋있고 우리 어머니는 아름답고 아 제발 예예 아 그래 예 아름구나 예 이게 사람이지 내가 우리 어머니 못 살아 눈이 보면 보매네 눈이 보매라 잘생긴 게 어쩔 수 없잖아 나도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힘차 I'm gonna lose you.
감사합니다.